안녕하세요. 진호입니다. 오늘은 패션 디자이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패션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패션 디자이너를 이해하기 앞서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어떤 건지, 모든 포커스가 패션 디자이너에게만 맞춰져 있는 게 현실이죠. 사실 패션 디자이너는 여러 분야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패션 디자이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부서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패션 디자이너는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이해를 하시는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오늘은 패션 디자이너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션 디자이너는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그다음에 스포츠웨어가 있고 액세서리, 언더웨어 이렇게 나눠지죠. 저 같은 경우에는 패션을 전공했고 여성복 패션 디자이너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여성복 패션 디자이너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성복은 이제 세분화가 좀 많이 되어 있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먼저 내셔널 브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가 있죠.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SPA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나뉘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연령대로 존을 이제 구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이너 브랜드를 설명을 드리면 주로 우리나라 1세대 디자이너들을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청담동에 샵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앙드레 김, 그다음에 진태옥, 뭐 미스치 컬렉션 이런 이제 브랜드 네임 밸류를 디자이너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셔널 브랜드를 설명을 드리는데 내셔널 브랜드에서는 마담이 있어요. 마담이 있고 미시가 있고 캐릭터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영 캐릭터라고 하는 존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담, 나이가 가장 많은 이제 연령대를 저희가 쉽게 마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마담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는 뭐가 있냐? 마담 포라. 그 다음에 뿌랭땅 같은 브랜드들을 이제 마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시는 마담보다도 조금 더 나이가 젊은 뭐 이런 이제 브랜드들을 미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시 브랜드의 대표적인 거는 샤트렌? 그 다음에 뭐 올리비아 로렌? 뭐이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라는 이제 존이 나뉩니다. 캐릭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타임, 마인, 미샤, 뭐, 이런 브랜드들을 얘기하죠. 영 캐릭터는 캐릭터보다는 조금 더 연령대가 낮은 이제 브랜드들을 통칭을 해서, 영 캐릭터라는 이제 이름을 붙이게 돼요. 그래서 영 캐릭터는 우리가 그나마 잘 알고 있는 브랜드들 중에서는 시스템, 뭐, 시슬리, 베네똥, 뭐, 요런 종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SPA 브랜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이제 소비하는 브랜드죠. 자라가 있고, H&M이 있고, 유니클로가 있고, 우리나라 브랜드에서는 뭐, 에이세컨즈, 스파워 같은 브랜드들이 있고, 이 이제 브랜드들을 통틀어서 이제 SPA 브랜드라고 이제 존을 나누게 됩니다. 여성복에서는 분류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근데 그 이유는 백화점을 이제 가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백화점은 층별로 이제 브랜드들이 나눠져 있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존을 형성을 해서 나눠 놓는다라는 백화점 MD 측이 그런 이제 존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상 이 존은 그 백화점 측에서 같은 연령대에 그 어느 정도 판매가가 비슷한 브랜드들을 쉽게 엮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 존을 구분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일본 백화점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백화점은 1년에 이제 두번 MD 개편이라는 거를 이제 하게 돼요. 그 MD 개편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6개월 동안
장사를 제일 잘한 브랜드들을 동선이 제일 좋은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함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백화점을 이렇게 들어가시면 층을 올라가기 위한 수단은 엘리베이터가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기준으로 하면 상향선, 하행선이 있죠. 그 상행선, 하행선, 그러니까 동선이 제일 좋은 곳에 그 층에서 제일 장사를 잘하는 브랜드들을 입점을 시킵니다. 그 이유는 매출이죠, 매출. 패션도 매출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존을 나눠서 브랜드들을 입점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매출이 좋은 브랜드들은 당연히 넓은 평수를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MD 개편의 문제점이 뭐냐면, MD 개편을 1년에 두 번을 하게 되면 브랜드 이동이라는 걸 이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장사를 잘하는 브랜드들은 항상 그 좋은 위치에 계속 넓은 평수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부분이고, 신규 브랜드나 인지도가 조금 낮은 브랜드들은 그 핵심 매장에서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다가 결산을 보게 돼서 매출이 별로 안 좋다 하는 부분들은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이동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이동을 하게 될 때는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인테리어 비용은 백화점 측에서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에서 감당을 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지도도 없고 매출도 없는 브랜드들이 6개월 뒤에 다시 백화점을 가보면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비일비재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다시 패션 디자인으로 돌아오면 패션 정보실이 있고 패션 디자인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로 얘기하게 될 부분이 패션 디자이너들이 근무하는 데가 이제 패션 디자인실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디자이너들이 근무하는 패션 디자인실이 있고, 그 다음에 패션 컬러, 그 다음에 패션 소재, VMD가 있고, MD는 두 파트로 나뉘게 돼요. 기획 MD가 있고 영업 MD가 있는데, 이거는 회사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이 우선시되는 회사는 기획 MD라고 칭을 해서 이제 그 인원을 채용해서 고용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우리는 영업 쪽에 더 많은 힘을 실어줄 거야 하면은 이제 똑같은 MD인데 영업 MD라고도 불려지게 됩니다. 기획 MD, 영업 MD는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두 파트는 일을 진행하는 방법은 약간씩 다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기획 MD와 영업 MD는 그 패션에서 굉장히 디자이너 다음으로 뭐 동일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MD라고 하는 부분은 다음 편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패션 정보실이라는 데는 과연 어떤 일을 하는 데냐? 패션 정보실은 이제 외국의 트렌드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컨셉을 잡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트렌드는 주로 이제 외국의 회사들이 2, 3년 전에 2, 3년 후에 이러이러한 트렌드들이 유행을 합니다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패션 회사들은 그 패션 회사에 어느 정도의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한국의 회사들한테 이 패션 정보 회사들이 정보를 줘요. 그러니까 2, 3년 뒤에는 세계적으로 이런 게 유행할 겁니다라고 하는 그 책자와 비슷하게 뭐 자료들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근데 회사마다 컨택하는 경우가 다르죠. 다른 이유는 뭐냐면 금액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뭐 적게는 1,000만 원대서부터 아주 고가의 트렌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억 단위를 넘어서 몇십억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회사의 역량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는 트렌드가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회사야 이러면 뭐 몇십억짜리의 그 트렌드 회사랑 회원을 이제 맺어서 정보를 받아갈 필요는 없는 부분인 거고. 근데 그 외국 유명 트렌드 회사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외국 유명 트렌드 회사에서 전단팀을 구성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외국 디자이너들이 한국의 마켓을 분석을 해서 그 브랜드에 맞는 트렌드를 별도로 제안을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트렌드는 과연 뭐냐? 트렌드는 보편적으로 이제 뭐두 종류, 세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메가 트렌드, 트렌드, 패드. 메가 트렌드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큰 거를 얘기해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부분이에요. 트렌드가 장기적으로 오래 가는, 그러니까 스테디한 면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메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 연령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광풍이 분다라는 거 있죠. 그 예를 들면 이제 오버 사이즈가 되겠죠. 자기의 그 신체 사이즈보다 굉장히 그큰 옷들을 이제 입게 되는 부분을 이제 이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건 이제 메가 트렌드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트렌드는 메가 트렌드보다 그렇게 파급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꾸준히 이제 그 유행이 지속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패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패드의 가장 좋은 예는 롱패딩을 이제 들 수가 있죠. 작년에 그 품절 대란까지 겪었다고 하는 롱패딩이 올해에는 이제 뭐 이슈성도 없고 매출이 막 그렇게 올라가는 부분도 없어지다 보니까 그냥 반짝하고 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패드라고 나뉩니다. 그래서 트렌드에도 이제 그 단계가 있어요. 그 계속 꾸준하게 사람들의 이슈가 되고 즐겨찾게 되고 소비하게 되는 거를 이제 메가 트렌드라고 하고 트렌드는 메가 트렌드보다 생명 주기나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이제 가는 브랜드 그 경향 그리고 패드는 잠깐 반짝이고 많은 이제 트렌드를 패드라고 업계에서는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잡지들에서 선보이는 화보나 칼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패션 정보실에서는 그 화보나 칼럼들을 수집을 해서 지금 트렌드가 다음에는 어떤 게 오고 있는데 경향이 이런데 이거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정확하게는 내가 속해 있는 브랜드에 맞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타일닷컴이라는 데에서는 매번 이제 컬렉션을 발표를 하죠. 그러면 이 컬렉션이 이제 실시간으로 일반인들도 볼수 있는 굉장히 쉬운 이제 사이트가 되었는데 예전에는 컬렉션을 볼수 있는 방법은 지금하고는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제가 첫 직장을 잡았을 때가 1993년도였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컬렉션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본 출판사에서 그 컬렉션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출판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밀라노, 런던, 뭐 파리 이런 컬렉션에 가서 사진을 찍고, 그거를 보정을 하고, 뭐, 인쇄를 거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은 후에 국내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수입이 돼서 들어오게 되는데, 컬렉션이 열린 시점하고, 그게 재본이 돼서 책으로 나왔을 때의 기간이 굉장히 이제 오래 걸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정보가 오픈돼 있고, 누구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 정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개방적이지도 않았고, 어느 누구도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어요. 또 하나,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번역
앱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번역 앱을 흔히들 이제 돌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번역 앱을 돌리다 보면 그뭐 거의 정확한 적중률로 이제 번역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패션은 선진국에서 그렇지 않은 나라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 경향이 아무래도 있죠. 그러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포 출신이나 유학파 출신들이 아닌 다음에는 그들이 트렌드로 삼고자 하는 그 포인트를 일반인들이 솔직히 그거를 읽고 해석하기는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니까 그 패션 정보실이라고 하는 그 디자이너들은 교포나 유학파 출신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 제2외국어를 모국어처럼 사용을 할줄 알아야 그거를 빨리빨리 그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러이러한 게 다음에는 올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서머리를 해줘서 그 리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패션 컬러리스트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컬러를 이제 분석하는 디자이너들이죠. 팬톤이라는 회사가 매년 올해의 컬러를 이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올해의 컬러는 바이올렛이었어요.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발표를 하면 패션계, 미용계 전 산업에 걸쳐서 그러니까 세계 컬러의 기준을 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컬러가 울트라 바이올렛이 굉장히 유행을 할 겁니다라는 이제 제안을 하는 거고, 그러면 2019년에는 팬톤이 어떤 컬러를 올해의 컬러로 제안을 했느냐? 코랄 컬러라고 하는 거를 제안을 했는데, 이 코랄 컬러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렌지빛이 도는 컬러예요. 그러면 그 올해의 컬러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백인들을 위한 컬러죠. 그게 동양인한테는 맞을 수 없는 톤이니까. 그러면 그 코랄 컬러를 기준으로 삼아서 패션 컬러리스트들이 동양인에 맞는 톤을 찾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보드라고 하는 그흰 우드락 같은 거에 스와치를 붙여서 이제 핀 작업을 시작을 해요. 여기서 스와치라고 하는 거는 3 곱하기 3 정도 되는 사이즈의 원단을 가위로 다 잘라서 보드에 이제 핀으로 꼽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블랙을 예를 들면 블랙은 이제 톤이 여러 가지잖아요. 제일 검은색.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그걸 제타 블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타 블랙 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양인의 먹색이라고 하는 먹을 이렇게 갈았을 때 나오는 그것도 블랙인데 그거는 이제 주로 먹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타 블랙 제일 검은 그 검정색서부터 톤이 점점 옅어지는 그 과정을 그 우드락 보드에다가 핀을 꽂아갖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랄 컬러가 올해 유행 컬러인데 그게 아무리 유행 컬러라 하더라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코랄 컬러를 이렇게 코디를 하지는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코랄 컬러에 맞는 휴를 찾아내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코랄 컬러, 오렌지와 어울리는 그레이는 어떤 톤인지, 베이지는 어떤 톤인지, 뭐 블랙이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입는 컬러들이 이제 모노톤 컬러라 그래서 블랙, 그레이, 화이트죠. 그러면 이 블랙, 그레이, 화이트에 맞는 톤을 코랄하고 맞추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관하는 게 이제 컬러리스트들이 주로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 스와치를 이제 손등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백인의 피부톤하고 동양인의 피부톤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 동양인 피부톤에 맞는 컬러를 선별해내는 직업을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패션 컬러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패션 컬러리스트들은 그
직업 관계상 미대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미술의 색채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이론과 감이 있는 사람들이 그 패션 업체에서 주로 패션 컬러리스트들로 일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패션 소재 디자이너라는 이제 직군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재를 다루는 이제 디자이너를 이야기하죠. 여성복은 그 프르메르 비종이라고 하는 전시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 세계 최대 원단 전시회예요. 그러니까 박람회처럼 전 세계의 소재 업체 그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2, 3년 전에 발표를 해요. 2, 3년 후에는 소재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유행을 할 겁니다라는 거를 이제 전시를 하게 되면 국내 이제 소재 디자이너들이 그 프르메르 비종이라고 하는 전시에 참석을 하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패션 컬러리스트들이 참석할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러면 국내에서 원단을 이제 핸들링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업계 용어로는 이제 컨버터 업체라고 해요. 컨버터 업체들은 원단 회사를 운영하는 이제 회사들을 컨버터, 쉽게 얘기하면 컨버터 회사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컨버터 회사들의 스태프들과 소재 디자이너가 함께 전시회를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는 거죠. 2, 3년 뒤에 소재의 경향이 이런데 이거를 어느 선까지 국내에다가 소개를 하고 개발을 할 거냐. 그리고 남성복 같은 경우에는 그 이탈리아의 뿌띠오머라고 하는 그 소재 전시가 있어요. 그래서 남성복이라는 소재 디자이너들은 이제 이탈리아의 뿌띠오머라는 데를 참석을 하게 되고, 여성복의 소재 디자이너들은 주로 이제 그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프르메르 비종을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컨버터 업체와 소재 디자이너가 원단의 경향을 어느 정도 분석을 한 다음에 발주라는 작업을 거쳐야 돼요. 발주는 뭐냐면 우리가 쓸 원단을, 그러니까 양을 정하는 거죠. 우리 매장이 예를 들면 한국에 50개가 있는데 그 50개를 채워 넣으려면 원단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발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계 유수의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가가 그 원단 가격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컨버터 업체들과 소재 디자이너는 그 자리에서 선발주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부분은 사실상은 없고, 견학 정도를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국내 생산을 하게 될지 아니면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쪽으로 돌려서 원가를 더 절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를 이제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소재 디자이너는 그 원단의 전반적인 거를 핸들링하는 사람들을 이제 패션 소재 디자이너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에 이제 VMD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VMD는 비주얼 머천다이징의 약자인데 주로 매장에 디스플레이를 이제 주관하는 팀이죠. 그 모든 매장에는 윈도우가 있고, 윈도우 안에는 이제 마네킹이 그 가장 신상, 따뜻따뜻한 핫한 그 신상품을 코디를 해서 이제 입고 있잖아요. 주로 일주일 아니면 2주일 단위로 이 윈도우가 교체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VMD는 그 자기네 브랜드 컨셉에 맞게 스타일링, 즉 코디를 이제 제안하게 되죠. 그러면 매장이 이제 5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매장의 50개 윈도우를 동일한 매뉴얼로 갈 거냐? 근데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방색이라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 서울에서 유행하는 스타일하고 부산에서 유행하는 스타일하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강북에 매장이 있는 거와 강남에 매장이 있는 그 구매 패턴도 그 미묘한 변화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VMD 디자이너들이
그 지역에 맞게 신상품들을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매장의 오랜 그 통계 데이터에 따라서 지역색에 맞게 똑같은 자켓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살짝 변형을 시켜서 이제 윈도우를 장식을 하는 경우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VMD가 주관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매장을 이제 쇼핑을 하러 들어가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거들이 신상품들이 걸려 있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그리고 출시가 조금 오래됐다든지 그 시즌의 재고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매장 안에 동선을 따라서 안쪽으로 계속 이동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상품이 출입구 입구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밀려나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작업은 영업시간에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백화점 측에서도 고객이 쇼핑을 하는 동안에 VMD들이 와서 작업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쇼핑에 불편하다는 이유도 있고 뭐 보기에 안 좋다는 이유로 영업시간에는 완전히 작업을 하는 게 금지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VMD들은 영업시간이 끝나거나 이후에 이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 부서는 안타깝게도 야간 작업이 굉장히 많고 또 지방으로 출장을 다니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매장에 상품을 제일 잘하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SK 브랜드 중에서 자라 같아요. 그 자라는 신상품 주기가 굉장히 이제 스피드하게 빠른 걸로 유명한 브랜드. 그래서 이제 SK라는 브랜드 네이밍을 달고 있기도 하지만 이 매장에 일주일 뒤에 가보면 일주일 전에 제가 기억하고 있던 옷들의 그 동선이 틀려져 있는 거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VMD들은 행거도 조닝을 이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행거에 포인트 되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 포인트 되는 상품들 중에서 눈으로 식별하기 제일 좋은 게 이제 컬러죠. 블랙이 100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블랙만 100개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 시선이 이렇게 그 100개 중에서 무엇을 골라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올해 유행하는 만약에 코랄 컬러라고 하면 코랄 컬러를 하나를 한두 개를 넣어주고 그 뒤에 뭐 코랄과 어울리는 그레이 컬러를 넣어주면 이 100개를 가득 채운 행거가 시선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도 VMD들이 주관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VMD들의 또 중요한 업무가 뭐냐면 우리나라 그 매거진들의 화보 협찬을 이제 주로 VMD실에서 주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잡지 화보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 전에 통상적으로 기획을 하죠. 그러면 체크가 유행이다. 그러면 우리 스타일 중에 체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자켓인지 아니면 점퍼인지 스커트인지 이런 것들을 그 패션 화보를 진행하는 스타일리스트들과 함께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여를 해주고 그리고 그 화보를 찍게 됐을 때 이제 잡지로 인쇄가 돼서 나오면 그것까지 이제 확인을 하는. 근데 이게 또 약간 문제가 많은 부분이 뭐냐면 잡지사의 스타일리스트들은 이 A라는 브랜드의 옷만을 가지고 화보를 찍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A와 B와 C와 D와 뭐 이런 스타일을 다 엮어가서 하나의 룩을 만드는데 제가 근무했던 브랜드에서는 우리 옷은 절대로 뭐 B사와는 섞지 말아라. 우리 거를 단독으로 입혀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율하는 그 어려움,
이것도 이제 VMDC의 그 디자이너들이 주로 이제 핸들링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오늘 얘기하는 패션 디자인실입니다. 패션 디자인실은 패션 디자이너가 모여서 일을 하는 부서를 이제 패션 디자인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패션 디자인실로 들어오면 패션 디자이너는 어떤 업무를 하게 되냐? 복종 아이템별로 이제 나눠 있는 경우가 있고 원단별로 나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고참인 언니들이 주로 하는 거는 우분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우분은 어떤 종류를 얘기를 하면 코트, 자켓, 점퍼, 팬츠, 스커트, 원피스 뭐 이런 것처럼 소재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판매가가 굉장히 높은 아이템들을 이제 통칭을 해서 우분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판매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경력이 많은 디자이너들이 이쪽에 이제 포진이 돼 있고, 그래서 고참 언니들이 이제 주로 우분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분 말고 이제 다이마루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다이마루는 우리가 이제 쉽게 집에서도 입는 그런 류들이에요. 맨투맨티, 스웨트셔츠라고 얘기도 하죠. 그 다음에 후드티, 그 다음에 티셔츠. 그러니까 텐션이 어느 정도는 있으면서도 그 단독으로 이렇게 입는, 그러니까 우분은 이렇게 셋업을 해서 전체 코디를 막 맞춰야 되는 부분들인데, 다이마루는 우분류처럼 막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거든요. 사실상 디자인을 하고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다이마루는 주로 이제 신입이나 중간차 디자이너들이 담당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데님이 있을 수 있겠죠. 데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잘 입고 있는 데님 진, 데님 자켓. 이 부분을 담당하는 거는 주로 이제 중간차 디자이너들이 담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트 디자이너가 있죠. 니트 디자이너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입는 스웨터, 가디건, 뭐 니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를 니트 디자이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스타일의 꽃이죠. 액세서리, 가방, 신발, 뭐 구두, 그 다음에 팔찌.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담하는 디자이너를 액세서리 디자이너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니트 디자이너, 액세서리 디자이너는 보통 단독으로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니트 디자이너들을 따로 모으고 액세서리 디자이너들을 따로 모아서 그 별도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그 패션 디자이너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회사 컨디션마다 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근무했던 회사에서는 완전히 별도로, 그러니까 독립을 시켜서 그 품평회 때만 모여가지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컨셉 회의를 할때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같이 하지는 않았는데, 그 회사의 성격상 이걸 디자이너를 같이 묶어서 부서를 만드는 데가 있고, 혹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 이지 캐주얼, 이지 캐주얼은 지오 단어, 그 다음에 TBJ 같은 브랜드를 이제 이지 캐주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브랜드의 디자이너들은 복종별 디자이너라고 불리워요. 그래서 이 복종별 디자이너는 어떤 거를 하냐? 자켓하고 코트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는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코디의 룩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단품의 아이템들을 이렇게 깊게 파고 들어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상의류, 하의류 뭐 이렇게 나뉘는데, 하이류 디자이너들은 바지, 스커트 이런 것처럼 계속 그 하이류 디자인만 하는 거고, 상의류 디자이너는
계속 그 이렇게 위에 걸치는 것만 이제 디자인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패션 디자이너라고 하면 막내 생활서부터 이 이제 실장이 되는 이 위치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쭉쭉쭉쭉 밟고 올라가야, 그리고 전 복종을 아울러야 이제 온전한 디자이너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그 이지 캐주얼이라고 하는 부분, 그 디자이너들은 이걸 전체 복종을 다 아우르기는 하지만, 뭐 2년, 뭐그 다음에 또 2년, 그 다음에 또 2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고 전문적으로 복종에 디자인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지 캐주얼 디자이너들은 별로 좋지 않아.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패션 디자인실의 2단계가 좋아,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저는 뭐 이지 캐주얼이라는 데서는 근무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디자이너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밑바닥부터 실장이 되는 그날까지 그 겪어야 될 아이템들을 다 디자인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 디자인실은 어떻게 그런 구성이 돼 있냐? 디자인실은 디자이너들이 보통 15명에서 3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두 팀으로 이제 나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A팀, B팀, 뭐 가칭으로 이렇게 해서 A팀은 굉장히 트렌디한 복종들을 하고, 그 다음에 B팀은 판매가 잘 되는, 그러니까 베스트셀링이라고 하는 그 베이직한 아이템들을, 스테디 아이템이죠. 꾸준히 잘 나가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회사들이 있고, 안 그러면 그 인원을 똑같이 이제 그냥 같이 디자이너들처럼 핸들링하는 경우가 있고, 디자인실은 철저하게 군대 문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연차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이 상하 관계의 조직도가 일반 회사하고는 조금 틀리게 문화인 것 같아요. 그 패션 디자이너들의 문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도를 보면 디자이너가 있고, 디자이너를 컨트롤하는 팀장이 있고, 또 팀장을 컨트롤하는 실장이 있고, 또 실장 위에는 뭐 이사, 상무, 감사, 뭐 이런 이제 직급으로 나뉠 수도 있는데, 이것 또한 회사마다 틀려요. 그래서 실장 위에 뭐 이사 한 분이 계시는 회사도 있고, 또 이사 없이 그냥 바로 상무인 회사, 또 상무 없이 뭐 감사인 회사. 근데 디자이너, 팀장, 실장 이 단계는 보편적으로 모든 그 패션 디자인 부서에 관련된 직급 체계일 거예요. 그러면 디자인실에 패션 디자이너들은 어떤 일을 이제 근무를 하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패션 디자이너들은 품평이라는 거를 이제 하게 돼요. 품평에는 어떤 거냐? 앞서 이제 설명드린 패션 정보실에서 컨셉을 잡고 테마를 잡죠. 그럼 그 디자인실에서 우리 브랜드에 맞는 스타일은 이러이러한 거다라는 거를 이제 스케치를 해서 회의를 열어서 픽스를 받으면, 그거를 이제 가공 단계를 거쳐서 제품을 만들어요. 샘플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샘플이라고 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러면 통상 2주에 한 번씩 이제 품평회가 열리게 되는데, 디자이너들이 각각 디자인하고 스케치한 거를 가공 단계를 거쳐서 샘플이 되면, 그 옷들을 다, 액세서리, 니트, 이걸 다 모아서 품평회라는 걸 이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관련 부서들이 회의실에 다 모이게 되죠. 그래서 풀 착장의 코디를 한 옷들을 보고, 저거는 이제 메인 진행을 하자, 하지 말자라는 이제 작업을 거치는 게 품평회입니다. 이 품평회도 회사마다 조금씩 이제 틀린 부분이 있는데, 매장에 샵마스터라고 하는 직업이 있죠. 고객들을 이렇게 판매 응대를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 샵마스터들이 참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샵마스터들이 참석을 하지 않는 이제 품평회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품평회를 진행을 했는데, 보통 뭐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씩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회사마다 시스템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지금 못 드리겠지만, 제가 근무한 데는 통상적으로 2주에 이제 한 번씩 품평회라는 걸 거치게 돼요. 그러면 이제 픽스된 게 있고 드랍된 게 있죠. 픽스는 이제 매장에 나갈 옷들, 드랍은 이제 더 이상은 제품을 만들지 못하는 거. 그러면 이 픽스된 스타일들을 최종 단계를 이제 겪게 돼요. 거치게 되는데, 패턴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하죠. 여기서 패턴은 이제 옷에 이렇게 설계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의 수정 작업을 한번 거치게 되고, 봉제팀과 다시 협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메인 생산을 하게 됐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요척이란 단계를 거쳐요. 이 요척은 뭐냐면, 우리가 자켓을 만드는데 원단이 어느 만큼 소요가 되는지, 이 과정을 이제 겪으면 원가계산서라는 거를 작성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건 이제 그 메인 작업지시서, 업계에서 그냥 흔히들 얘기하는 작지를 이제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작지의 요척과 봉제 시 주의사항과 부자재와 이거를 다 기재를 하다 보면 원가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원가에 판매가를 얼마를 책정을 한다 하는 이 부분은 이제 마크업이라고 하고 배수죠.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메인 공장으로 이제 이것들이 패턴하고 원단하고 부자재들이 다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작지에는 언제까지 입고를 돼야 된다라는 이제 날짜가 기재가 되어 있고, 주로 디자이너들이 담당하는 업무들이 이 메인 작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거의 뭐5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패션 디자인이라고 하는 세계는 과연 어떤지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콘텐츠는 그러면 이 패션 디자이너는 어떻게 되는지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